저는 흰밥에 양념이 묻는 게 싫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대립의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흰밥에 양념이 묻는 걸 싫어하신다고요? 그 밥 먹을 때 보면은 반찬을 이렇게 밥 위에 딱 얹어갖고 먹잖아요. 저 그게 싫어요. 아 그래요? 거기에 김치 이렇게 딱 묻잖아요. 그게 싫어요. 신기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한 입에 다 먹어요? 한 입에 먹거나 앞접시를 따로 두거나. 아 네. 그렇구나. 밥에 뭐 묻는 게 싫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떠세요? 저는 그 밥이 이렇게 있으면은 뭘 얹어가지고 그만큼씩 이렇게 잘 섞어서 먹고 또 조금 넣고 그만큼 섞어서 먹고 이렇게 잘 먹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맛있어 보이잖아요. 약간 파먹는 느낌. 이렇게 비벼가며 파먹는 맞아요, 느낌. 맞아요. 맞아요. 뭐 특히 저기 제육볶음이나 네 맞아요. 저 그런 식으로 먹어요. 불고기 같은 거 이렇게 탁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드세요? 제육도? 네 그렇게 안 먹어. 그러면 제육을 앞접시. 제육을 덜어서 앞접시에다 놓고 제육을 먼저 먹고 흰밥을 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먹죠. 아 그래요? 네. 그 약간 섞이는 느낌이 좀 덜하지 않나? 약간 흰밥 위에다 척척척척 해갖고 이게 그거 보는 게 싫어요. 아, 그 비주얼이 싫은 거예요? 그게 보는 게 싫어요. 맛이 싫은 건 아니고. 아 그렇죠. 잘 섞이는 맛은 괜찮고. 차라리 그렇게 먹을 거면은 그냥 쌈에다가. 아 쌈에다가. 그러니까 이걸 하얀 상태로 유지하고 싶은 거구나 끝까지. 그래서 밥풀 남기는 것도 싫어요.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저번에 순대국밥 우리 같이 먹을 때 그러면은 순대국밥 먹을 때 맞아 그러고 보니까 따로 그냥 그거 저기 막 고기만 미친 듯이 찍어 먹고 맞아요. 밥 그대로 놨다가 그대로. 맞아 그렇구나 그렇게 먹자. 이상한 집착이 있네. 남한테 강요하지 않아. 남한테 강요하지 않아. 그리고 나도 네. 몰랐어요 그런지. 저는 이렇게 그 중간중간 이게 파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럼 카레 먹을 땐? 덮밥은? 아, 덮밥이나 비빔밥은 원래 그렇게 먹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비벼 먹죠. 아. 원래 묻어 있으니까. 근데 원래 애초에 묻어 있는 건 상관이 애초에 없다. 묻어있잖아. 그럼 애초에 밥을 좀 지저분하게 주면 어때? 원래 묻래? 원래 묻어 있게? 아니야. 짜장도 약간 면 따로 이렇게 그건 아니지. 간짜장. 간짜장 먹죠. 네, 간짜장 네, 비벼 드시죠. 네, 비벼 먹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밥만 그런 거구나. 밥만.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단지 그 비주얼이 싫으신 거예요? 묻은 비주얼이? 네, 그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아. 그 만약에 식탁이 흰색이에요. 라면을 먹다 튀어요. 그럼 전 닦으면서 먹어요. 이렇게 닦으면서 먹어요. 그건 그럴 수 있어. 그 되게 밥 순수 밥주의자구나. 밥이 섞이는 걸 싫어하는 기타리스트 황명엄 씨와 함께 오늘 고포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거 엮으려고 봤는데 어디다 엮지? 그래서 가십시다. 네, 여러분들 어떤 그 사운드 대역, EQ 대역이 좀 이렇게 밥 섞이는 것처럼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운드 필러를 넣으시면 아 그렇게 엮는 거야? 흰밥을 끝까지 유지하는 느낌으로 깔끔하게 사운드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엮음을 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포드 지금까지 저희가 쭉 밑에 라인에서부터 20만원대에서부터 쭉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750까지 올라오니까 확실히 아 이제 좀 고급 기타 소리가 나는구나 라는 느낌을 지난 시간에 분명히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딱 제일 좋은 가성비 포인트로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3시리즈 그렇죠. 네, 3시리즈가 약간 가성비가 좀 탁 튀는 느낌이 있었고 지금은 그냥 뭐 아 요 가격대 괜찮다 좋다 정도 그 느낌으로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엔 750R이잖아요 730이 아니고 50이기 때문에 컷어웨이가 없고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이고 그리고 C가 뒤에 또 없죠. 컷어웨이가 없다. 그래서 네. 750R2 모델을 보도록 어저비. 하겠습니다. 네, 어저비 드레드넛. 네, 요거는 가격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99만원이고요 동일하죠? 네, 메이드 인 코리아. 전장은 105.5cm로 조금 더 깁니다. 조금 그냥 등치가 드레드넛이라서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는 2.41kg로 다소 조금 무겁습니다. 더 무거워요. 네, 117mm 두께도 좀 더 두껍죠. 구프레 뒷뜰을 76mm 동일하고요.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 쉐입에 솔리드 로스티드 시티카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솔리드 아프리칸 마호가니 축구판에서 올솔이고요. 아 이것도 울트라시... 진짜 어디 보면 그냥 네. 로즈드 같다. 오라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무늬가 이제 쭉쭉 네, 나 있지 않으니까. 네, 요거 울트라신 우레탄 글로스 피니시고요. 그리고 마호가니 소프트 V쉐입 넥이 올라가 있습니다. 18대1 기어비의 헤드머신 블랙 버튼 앞쪽으로 돌아와서 오일드 본넛에 44.45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고요.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률 반지름은 406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0 미디엄 프렛. 프리앰프는 TG의 23D GW 모델인데 이게 이제 피에조와 마이크를 여러분들이 그 골라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자체 개발 픽업입니다.
로즈우드, 플레임 메이플, 로즈우드 이런 식으로 레이어된 브릿지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모델명 라인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첫 시간에 330할 때 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가서 보고 오시면은 전체적인 라인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다 카드 달아 놓을게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응? 직관적으로 딱 온다. 근데 첫 시간에도 그랬지만 확실한 건 이건 교회 기타야. 확실한 교회 기타야. 그렇지 않나요? 교회 오빠들이 치면 딱 좋은 그런.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교회 기타라는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반주로 쓰기에 되게 좋은 스트로크 사운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사운드가 딱 네. 있어. 그죠? 하이가 쫙 올라와 있고. 맞죠? CC의 느낌 딱 나네. 그 느낌 나죠. 사운드 좋아요. 네, 되게 지난 시간처럼 마호가니에서도 조금 근교 사운드,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주는데 그렇죠. 그 사운드에서도 지난 시간에 비해서 조금 더 발랄하고 화사한 느낌이 든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성격이 되게 그 뭔가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적극적인 느낌의 그런 아하. 사운드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요 핑거 사운드 핑거 들어보고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이쁘네요. 허세 시리즈 쳐볼까? 네, 이건 저희 어쩜에서 가르쳐드린 어디 가서 써먹기 좋은 네, 있어 보이는 기타 연주. 좋아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이 쪽에서 피치도 상당히 좋네요. 아, 좋아요.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중저기 좀 셌단 말이죠. 맞아요. 이번 시간에 중립이죠 지금. 맞아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픽업 사운드입니다. 네. 확실히 이것도. 네. 비슷해요. 조금, 네. 조금 있죠? 네. 446 정도로 잡아 볼게요, 이것도. 어우, 이거 더 온다 직관적으로. 조금만 잡으시면 되겠네요, 이 키를. 아니, 자체 픽업 되게 잘 만드셨네. 잘 만들었네. 네. 근데 그 떨칠 수가 없어요. 그 이 스트로크 사운드. 예. 왠지 전두삼 치셔야 돼요. 여기서 필러를 끼우면 조금 더 좋아지겠죠? 네. 저음대가 조금 더 살짝 잡히는 네, 느낌. 잡히고. 네. 요런 사운드가 나오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핑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훌륭한데 좋네요. 네. 피치랑 밸런스는 되게 좋네요. 자, 이거 뭐 개인적인 취향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730, 750 중에 어느 게 더 전 750이에요. 저도. 네. 뭔가 좀 더 매력 포인트가 좀 많은 느낌이라. 이게 조금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드레드노트를 좋아하긴 한데 저는 원래 평소 같으면은 730 쪽이 좀 더 취향이긴 한데 그냥 얘가 그 취향의 문제를 넘어갔고 약간 매력 포인트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좀 땡기네요. 얘가 조금 더 땡겨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약간 좀 나름대로 좀 홀리는 느낌이 살짝 있는 네, 개성 있는 기타예요. 요거 어떤 것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Since We Met. 우리가 Since We Met.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후로 네, 네. Since We Met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신스 위메스 듣고 왔는데 신스 위메스를 지금 이제 2프렛에다 얹어놓고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뜬 사운드를 들었는데 그죠. 엄청 밸런스가 더 좋게 들려요. 맞아요. 우리가 약간 무겁다고 생각했던 그 사운드들 2프렛 정도 이제 EQ 대역을 올려주게 되니까 맞아요. 전반적으로 더 매력 포인트를 잘 살려주는 연주였다. 거기다 이제 그 사운드는 필러까지 들어가 있어서 네네네. 네, 제 생각에 딱 잡혀 있는 사운드. 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그 저희 그 시연했을 때는 저 EQ 안 잡았어요. 네, EQ 안 잡고 있습니다. 네, EQ 네. 중립에 그냥 필러가 들어간 사운드다.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아니 딴 데는 전부 다 사운드 만져서 올려주는데 여기는 왜 사운드 안 만지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듣는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아 저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거 다 사운드 만져서 올리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다 좋은 좋게 소리, 들려요. 다 좋은 소리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투박하게 올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건 거죠.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뭐라는지 알아요? 살벌하네. 그래서 시연자분들이 여기 오면 사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맞아요. 게 EQ 안 잡아주고 그냥 안 잡아주죠. 이런 거 그냥 끼고 치면은 그냥 뭐 마음에 드실까지 치시죠 이러놓고 그냥 이 테이크 하면 그냥 가잖아. 그대로 그냥 가버려. 연주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뭔가 퀄리티가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다른데 이제 만져서 나온 믹스먼보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악기에 정말 밑바닥까지 보시기에는 사실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이죠 저게. 네. 그래서 저희가 안 만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기 좋으시라고 네. 그것 때문에 안 만지는 거니까 뭔가 기타가 그냥 그런 거구나. 소리가 안 좋으면 기타가 후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만지고 쳐도 좋은 기타 치면은 다들 좋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네, 좋아요. 그게 우리가 평소에 후진 기타를 후지게 보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 아는 거지. 맞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EQ 중립이었고요. 요거 뭐 사운드 다 들어봤는데 네. 확실히 저는 730이랑 750이랑 뭐가 더 사운드가 좋다라는 느낌은 모르겠는데 750 쪽에 좀 더 사람이 마음이 좀 끌리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좀 더 있다 뭐 이런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드네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습니다.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이 기타가 사실 이렇게 730보다는 저한테는 뭐 이럴수도 그랬지만 조금 더 땡기는 그런 사운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날 당겼구나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가 날 당겼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게 라운드 숄더의 그 쉐입이잖아요. 네. 라운드 숄더의 쉐입인데 사운드의 느낌은 어떻게 보면 더 좀 더 풍성하고 앞으로 전진 배치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그리고 약간 또 생긴 거랑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좁은 어깨 넓은 마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몇 뜨면? 9, 8.5 여기서 이제 갈리네요. 네, 네. 저는 그 지금까지 했던 세대 중에서 얘가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저는 매력 포인트가 분명히 전 거랑 더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점수로 보자면은 그게 8.5였으면 이게 8.7 정도로 올라가지 못했고 명호 씨는 그 딱 올라갈 포인트를 넘은 것 같고.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750RE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격대가 100만 원 아예 넘겨버립니다. 830RC 지금까지는 고포드가 아직 윗라인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800 시리즈가 최상위 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포드의 플래그십 모델이다. 네. 115만 원짜리 다음 시간에 최상위 고포드 라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